used to be a fool, all about the bouncing master. Watch it on the news, watch you. 시즌2에서도 자리는 여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유세윤 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더 예뻐졌어. 예뻐. 티 안 난다, 누나. 다 티 안 나? 그렇게 티는 안 나. 나 임신 안 했어. 나 밥 먹은 거야. 언니 팔 다리는 그렇게 알고? 언니가 8kg 쪘어. 지금은 진짜 아, 잘 그래? 모르겠어. 잠수 같아? 어, 오늘 안 돼. 카바했어, 다시. 아니, 근데 제작진분들이 네.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시즌 1 시작할 때는 어, 조금 걱정이에요. 뭐 괜찮을까 모르겠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자신만만한 느낌이. 아니, 어깨가 조금 많이 올라가. 어깨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러고 사람들이 이러고였어. 저는 오늘 오는데 설레었어요, 되게. 왜 설레었냐면 우리 후배들, 우리 후배들이 네. 큰 용기를 내고 나온 네. 거잖아요. 맞아요. 내 후배들이 아, 거기 선후배가 있고 내 후배들이죠. 아, 후배. 큰 용기를 내서 나도 한번 사랑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더 많아져서 아, 이번 시즌 2는 나는 장난이 아닐 것 같아. 결혼을 시작하자마자 지호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좀 결정적이게 외도를 했죠. 아, 무릎도 꿇었어. 이혼하지 말자고. 행복한 척. 쇼인도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 이제는. 어,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혼 초반에는 그분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혼하고 나서 제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좋았어요. 사랑을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리입니다. 어떤 분일지는 조금 궁금해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제일 돋보이셔서 부르는 달 하나 사랑에 빠지세요. 오늘 설렜던 거 맞지? 어? 어 뭐야? 뭐야? 손이 어디로 갔어? 어머 세상에. 어머 저 손이. 볼 건 밤에다 밤에. 어? 뭐야?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나한테만 보여줘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오빠만 엄마한테 혼나겠지? 나 할 줄? 입 말고 딴데. 대박. 뭐야? 사격? 진짜 빠르다 이거. 지금 잠깐만 봐도 되게 빨라. 이게 현실이잖아 오빠. 연봉 말하기. 실수령액이야 아니면 세금 포함이야? 아 대박. 세금 포함인데. 전 와이프야? 전 여친이냐고. 그 사람이랑 나랑 닮았어? 어 어떡해. 나 진짜 관심 있었다니까. 다가오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고백했어. 둘이 커플 되면 안 된다고. 너랑 끝이 정해져 있어? 솔직히 답을 못 내리겠어. 두 번의 실패를 맛보고 싶진 않잖아요. 벌써부터 흔들리잖아요. 저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아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중요해? 뭐야? 그딴 말을 왜? 그니까. 잠깐만. 야, 부부 싸움 하는 거 아니죠? 어떡해. 야, 이거 너무 마라맛인데? 오, 세요, 세요. 진짜 이거, 맵다, 이거. 아니,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놀랬어, 지금. 우리 약간 잔잔했잖아요, 시즌 1. 그러게요. 저분들 일부러 일기 이기려고 저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냥 의식한 네. 거예요, 뭐예요? 나 의식한 힘들어 간 거 아니죠? 이거 3박 4일에 다 벌어진 거예요? 4박 5일에? 아, 하루 길어져. 4박 5일에? 아니, 와. 그러면은 이렇게 빠르면 약간 진짜 재혼하는 커플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치, 재혼은 원래 더 빨라. 했으면 좋겠다. 그런가?
한강. 요즘에 날씨 너무 좋아요. 이런 날, 이럴 때 연애하면 참 좋겠다, 정말. 네. 예식장에서 만나나 봐요. 오, 예식장. 오, 예쁘다. 아, 뭔가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식장을. 자, 첫 번째 참가자예요. 우와. 어? 진짜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훈남. 안녕하세요. 저는 이덕연이라고 하고요. 이혼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약간 정이 닮지 않았어요? 샤이니의 온유! 아, 온유! 온유! 닮았네. 온유랑 민호랑 약간 중간 느낌이다. 그치, 약간 비슷하죠? 아, 그래, 그런 느낌 있다. 있지, 있지. 아니, 아이돌 느낌이 있어. 첫 만남인데 7구바지 입고 오신 거 보면 패션에서 자유로운 직업? 약간 음악하실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하셨다. 긴장되죠? 지금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라. 좋은 거를 말하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좀 참고 견뎌야겠다 하던 와중에 좀 결정적이게 이제 외도를 했죠. 이제 저 와이프가 바람을 폈는데 그거를 또 제 친구가 목격을 했어요. 아, 충격일 것 같아요. 힘들었죠. 한 3개월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울 그 울음을 그날 그 3개월 동안 다 쏟은 것 같아요. 결혼 죽어도 하면 안 되겠다. 그랬었죠. 그런 엄마가 생겼었구나. 좋은 기억조차 좋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나오신 거 보면 그러니까 큰 연기죠. 네. 어? 귀여워요, 귀여워요. 옷을 좀 귀엽게 입고 오셨네요. 귀엽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채연입니다. 이혼한 지는 3년 됐습니다. 너무 예쁘다. 아, 예뻐요. 서구적으로 생기신 분. 저는 전 남편이 이제 중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었어. 근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항공과를 다녔는데 그때 교환학생을 중국으로 갔다 왔어요. 중국 유학 가서 만났다가 알게 돼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제일 후회합니다, 그날은. 시아버지는 이제 중국의 인민대표셨어요. 규모로 한 따지면은 그래도 몇백억 자산가였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이 전 남편밖에 없었는데
그럼 저를 좀 더 챙겨야 하잖아요. 이제 와이프로서 한국으로 꺼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 항상 외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소름 끼치려고 그래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표정이 제일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아. 내가 다 숨이 막히네. 두 분 다 좀 말이 없는 그런 편인가 봐요. 용기를 못 내네. 다 오실 때까지는 네네네 조용할 것 같아요. 네. 있으신 것 같아요. 귀여운 스타일이시네. 보조개 갔어? 걸음걸이가 좀 당당한 것 같아요. 저는 김은영이고요. 이혼한 지 3개월 됐습니다. 에이? 어? 에이? 어? 얼마 안 됐구나. 너무 너무 이 한자 얼마 안 됐잖아. 중에 봐. 이거 말해야 돼요. 아직은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3개월이면 우리가 이 전 방송을 할 때 그때 아마 그죠? 근데? 그때 정도에 진행 중이셨을 것 근데 이 방송을 같은데요? 보고 용기를 내신 거네요 정말. 이혼을 한 지는 3개월이지만 훨씬 전부터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후련했다, 행복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연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사랑을 많이 받는 와이프가 되고 싶어요. 오래 기다리셨다. 아니요. 먼저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저 어색한 거 싫어해가지고. 막 혼자 떠들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자, 또 등장했습니다. 네 번째. 오셨다. 먼저 봐버렸어. 궁금해가지고. 보세요? 어? 어? 모델이신가? 아니, 멋쟁이시네. 걸음걸이도 되게 모델 워킹처럼 하시는데? 몸 좀 봐. 몸이 좀 좋으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수라고 하고요. 이혼한 지는 이제 4년 차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 생활 하면서 큰 불만은 없었거든요. 뭐 저한테 좀 이렇게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 쪽에서? 방구, 뭐 트름 이런 거는 당연히 싫어했고 하품하는 것까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하품은 좀 억울하더라고요. 하품이 뭐 이렇게 크게 뭐 냄새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떠났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싫어져서 미운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럴 때 있다잖아요. 왜 저 사람의 걷는 소리마저도 싫은 거? 네. 저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셨고 거기서 나가면 무슨 재혼하고 오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무슨 참가료 같은 거 내야 되지 않냐고 뭐 이러면서 아빠가 뭐 내줄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 이번에 한번 재혼 한번 해볼게요. 노력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웃겨. 네. 아버님 잘 할 수 있게 좀 네, 응원을 할게요. 아 이분 좀 웃긴다. 이분 되게 좀 재밌는데요. 아니 뭐 강철 부대 같은 게 아닌데. 야 근데 특전사 느낌 좀 느낌 있어요. 맞아. 느낌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몸이 좋으세요. 특수부대 느낌 좀 있어요. 사람 좋아 보이는 느낌 있다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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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시면 앉으시면 돼요. 저기 앉으셔도 되고. 그럴까요? 제가 그럼 저기 앉겠습니다. 오랜만에. 긴장 엄청 했어. 너무 떨려. 다, 저도 어려운데 다 어려 계시네. 긴장이야. 내가. 저 출소 충청도 약간 좀 있으면 이제 사투리 막 나오고 할 텐데. 아, 지금도 안 쓰죠, 제가. 구수하니 좋네요. 사투리 쓴 남자 좋아. 네네, 구수해서 좋아 보여. 조금만 먹기다 해봐. 긴장했어. 웃겨 웃겨 지금 웃겨 웃겨. 이렇게 앉으면 좋겠어요. 건강청심을 하나 먹고 왔거든요. 아 진짜? 건강청심? 효과가 없어요. 없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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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인물들이 괜찮다. 오,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윤남기라고 하고요. 이혼한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롱디를 했어요. 그래서 자주 보는 그런 연애는 아니었고 저는 일단 저는 뉴욕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패션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그때 인연이 돼서 결혼을 했었죠. 네.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 좀 신뢰가 깨지는 사건이 좀 있었어서 근데 그 좀 사건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사실 그 친구가 제가 이걸 아는 걸 몰라요. 아. 네. 그래서. 좀 그냥 뭐 저는 그냥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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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빈자리가 좀 애매하네요 진짜. 어디 앉을까? 계시네요. 네? 남자분이 딱 몰려 계시네요. 아,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똘똘하게 생기셨다. 그럼 잘할 칭찬이신 거죠? 아, 그럼요. 잘할 것 같아요. 못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평일엔 시흥이 있고 주말에 보통 서울에 오는데 나 물어보셨나요? 어디서 오셨는지는? 어. 저는 송파에서 왔어요. 가까운 데서 오셨어요? 멀리서 와가지고. 아 정말? 저 천안에서 왔어요. 아 천안이요? 오. 어디 사세요? 어, 전 안산. 안산? 네. 어, 저 안산 고향이에요. 아 정말요?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전 파주. 아, 멀리서 오셨구나. 아, 제일 가까운 데서 오셨네. 은영
씨가 계속 보는데요. 어, 약간 어 힐끗힐끗. 은영 씨가? 네, 저분. 윤남기 씨를? 네. 귀여워. 오셨나 본데? 여기 가운데 앉을까요? 아니 나 창수 씨 왜 이렇게 웃겨?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되게 귀엽게 생기셨다. 어릴 것 같아. 유소민이고요. 이혼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냥 아들 키우는 기분이었는데. 아들 키우는 기분. 남편이. 네, 그것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그때 정말 남인 사람처럼 굴었고 어, 오늘 쇼핑하러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 PC방 가도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났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얘랑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할 수가 없겠다. 아버지가 아프신데 저는 김계성이고요. 이혼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그분을 지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다들 이제 그렇죠. 일부러라도 좀 잊으려고 하고. 좀 딱한 사람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요. 술을 드시고 큰 실수들을 많이 하셨죠. 그 내면에는 큰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걸 마치 기사가 된 것 마냥 어, 구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현실에서.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죠. 네, 공식 질문 드려야 되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요? 전 안산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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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드디어. 저도 안산에서. 아, 반갑습니다. 오. 네. 아, 근데 다, 너무 다 되게 나이가 너무 다 어려 보신다. 그러네요. 창수 씨가 제일 들어 보이긴 하네요. 나이는 확실히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많이 어려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동안이신 건지 다 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인물 보고 뽑았나 봐. 다 나만 빼고. 나만 빼고 다 인물 보고. 아 이창수 씨. 김원준 가수 김원준 약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어 조금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니쿤 닮으셨어요. 아, 니쿤. 어 닮으셨다. 기다린다. 어 니쿤도 있어. 맞아 맞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윤남기 씨는 본인이 잘생긴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맞아요. 아, 네. 나 같은 사람들은 저런 사람 잘 알아요. 자기가 잘생긴 걸 알고 있어. 안 좋으시지? 그럼. 마지막은 더 떨리겠다. 좀 가만있습니다. 자, 아직 한 분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이 남아계시죠? 네. 네, 여자분. 오, 긴 머리. Sometimes the craze that stay for days, the in between time, the meantime, make the oh, 예뻐. 야, 이번 시즌2는 정말 다들 비주얼이 뭐.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은이고요.
집안끼리 너무 생각이 달라서 뭐 연애 때도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결혼하니까 진짜 싸울 일이 거의 뭐 배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생활 시작하자마자 이제 지옥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 참. 뭐 막 옆집 개 지나가는데 그 개도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우리는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계속 결혼생활 하다가는 저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많이 싸우셨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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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창수 씨 표정이 너무 아, 네네네. 아, 창수 씨 여기밖에 표정이 너무 티가 나잖아요. 아, 자, 여기 여기밖에 아,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네네. 다시 깨놓으면. 너무 좋아. 물 또 먹었대. 어디서 오셨어요? 저 음창동에서 왔어요. 아, 서울 오셨어요? 네네네. 아, 키가 되게 커 보이세요. 네, 좀 커요. 네. 170 넘어요. 70. 우와, 아, 또 되게 저 너무 저. 아, 너무 적극적이야. 조금만 쉬어요. 30 물 마시고 조금만 쉬어. 너무 적극적. 김창수 씨가 조금 얼굴을 내밀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네요. 맞아, 맞아. 좋아해, 좋아해. 자, 이제부터 창수 씨는 모든 게 표정에 나올 거예요. 네, 너무 귀여워, 웃겨요. 어, 이렇게 떨리죠, 저 지금? 지금 방송도. 아. 다 똑같아요. 근데 빨리 와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덜 떨리지 않아요, 아까보다? 어, 진짜 많이 떨리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술을 좀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요? 장식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 마련돼 있었네. 진짜 마셔도 되는 거예요? 엄마야! 또 설렌다, 또 설레. 저 자리에 앉아있고 싶죠? 어, 나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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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근데 이 중에 네. 딱 첫인상만 봤을 때 이상형이 좀 가까운 원픽 있어요? 이성으로. 김계성 씨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 그래요? 약간 샤프한 스타일. 스타일. 다 너무 매력 있으신데 김은영 씨가 궁금하긴 해요. 금은영 씨 네, 귀여운 스타일. 단발머리 좋아하거든요. 약간 와이프 느낌 살짝.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그런 느낌. 어, 저는 항상 거기 머물러 있나 봐요. 머물러 있어요. 그냥 저는 이덕연 씨. 어. 이덕연 씨. 어? 네. 어? 이덕연 씨. 이동훈 씨도 자기 시장이랑 느낌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런가요? 어. 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벤? 우와!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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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대박! 우와! 우와! 장난이다. 오! 우와, 대박이다. 그럼 오늘 이제 막 식재료로 같이 요리하고 이러는 거야? 아, 이제 재밌는 얘기 해도 되나? 아, 너무. 하고 싶다. 일단은 남녀가 이제 차를 따로 타고. 어, 약간 설, 약간 설레지 않아요, 아, 지금? 나... 이런 차를? 어, 아, 처음 아, 우와. 가평으로 가는구나, 이번에. 근데 처음 딱 그 들어오는 거 봐서 느낌 오는 사람 있었어요? 저런 말을 한다는 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뭐, 다들. 근데 아,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딱 그냥 외모만 봤을 때 그래도 있으셨던 것 같긴 해요. 어, 있긴 있었나 봐. 누구야? 나중에. 나중에. 예.
그 저는 그분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저희 둘이 계속 그쵸? 같이 웃었잖아요. 진짜 너무 웃겨서 옆에 봤는데 너무 웃었는데 계속 이렇게 웃으려고 했는데 제가 찐으로 계속 웃기라는 아, 거예요. 계속 너무 웃기셔가지고 상수 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상수 씨 웃기 마성의 남자 웃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네, 또 아니 이 창수 씨 아마 인기 있을 거야. 아 인기 많아. 그러니까 아, 인기 있을 거야. 저는 주변에 이혼한 친구가 없어요. 아니 이혼율이 높다는데 주변에 없지 않아요? 맞아요. 네, 뭐 내 주변은 없어. 맞아. 나만 했어 진짜. 나만 문제 있나? 약간 이런 생각 들고 같이 만나서 서로 감정 공유하고 막 이러면 되게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치 그러니까. 맞아요. 특별한 경험. 맞아요. 뭔가 다가가는 것 같으니까 또 설레요. 맞아요. 설레, 또 설렌다. 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예쁘다. 와. 와, 예쁘다. 아,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대박. 저기 돌 싱글이죠. 아, 신기하다. 와. 아, 어디? 남자방? 아, 여기 있구나. 남자방? 여자방.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바로 뒤에? 이쪽도 있고. 오! 진짜? 이번에 건물에서? 와! 와! 아, 이번에 한 집에 방이 같이 있네요. 와, 재밌겠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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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좋다. 밖으로 가야 돼. 우와! 너무 와, 예쁘다. 아, 쿠키 있어, 쿠키. 오! 와, 여기 테라스 있다. 와. 오. 아, 이렇게 연결됐다. 와. 네. 어, 연결돼 있어요? 네. 아, 테라스가? 아, 연결돼. 여자방하고 남자방 테라스가 연결돼 있어. 아니, 여기는 지금 테라스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 한쪽만. 어, 그럼 저 방이 제일 독립돼요. 좋은 거네요? 네, 고립돼. 아니죠. 아니지, 잘 어울릴 아니, 수 없지, 오히려. 남자 테라스랑 연결되는 방이 더 좋은 방이죠. 그치, 더 많이 보일 수 있잖아. 아, 그래요? 오,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 너무 좋아요. 저기서 맥주 막. 어, 좋아요. 여기 딱 넷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꿈꿔왔던 여행입니다. 힐링 여행. 어, 진짜 부럽다. 근데 요번에 진짜 상공간을 쓰게 된 거거든요? 빨리 친해지겠죠? 나는 저는 좋아요. 네. 맞아. 그만큼 시간을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사소한 걸로 딱 그 사람이 파악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훨씬 상대를 알아보기에는 같은 숙소가 나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내려가 볼래? 어, 그래. 아, 진짜 여행 온 기분이다. 오, 오. 야, 뭐야, 이거? 되게 많다. 어머! 야. 와. 좋네요, 되게. 어, 아, 진짜?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아, 되게, 보니까 되게 설레인다. 장소에 또 설레이네. 아. 되게 설레어 하니까 되게 나도 설레어서 좋다. 이거. 우와. 이거 보니까 실감이 어떡해. 너무 신기해요. 어떡해. 아, 우리의 시그니처. 도장. 내 이름. 우와. 신기하다. 아, 여기서 이름 이제 우리. 아, 맞다. 네. 아, 저 진짜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이 찬수 씨가 제일 좋아요. 어, 너무 귀여워. 그러네. 아, 외워야 돼. 우와. 와, 애기 같이 좋아한다, 다들. 아, 근데 너무 어떻게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진짜 예쁘다. 어떻게? 테라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너무 좋아. 대박. 여기서 술 마시면은 취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술 마시. 만족. 어, 대만족.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좋다. 그치? 보는 우리도 이렇게 설레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설렐까요? 저희 그러면
올라가라 향을 일단 네, 향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향을 어떻게 나나요? 어디가 좋아요? 테라스. 전 테라스가 더 끌려요. 그래요? 어, 아 그냥 각자 잘, 들어갔네요. 두 명씩. 다은 씨랑 소민 씨가 이제 좀 고립되어 있는 네. 그 방으로. 그러면 저희 짐 정리를 하고 한 8시 반쯤에 모일까요? 네. 뭐 입으실 거예요? 뭐 입어야 될까요? 아, 저 지금 고민인 게 청바지를 입을지 이거를 입을지. 아, 그니까요. 그때가 좀 신경 써요, 의상이. 그치.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도 입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 편안하게 자신을 또 보여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표현해야 돼요. 이제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편하게 갈까? 어떻게 너무 이렇게 하기도 정말 나요. 그 청바지. 그치, 꾸안꾸 가, 꾸안꾸. 이 뭘 입어야 될지 선택 장애가 자꾸 와요. 어, 저도 그래요 지금. 진짜 편하게 입어야 되는 건지 아, 아니면 좀 네. 그러게. 그치 고민되지. 거의 더 큰 게 나 있는 거. 키가 옆에가 제가 머리에 똥손이어가지고 괜찮네. 이제야 실감이 나요. 맞아요. 너무 오랜만에 느껴요. 약간 이런 감정이. 살면서 저런 스케줄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랑하기 위한 스케줄이잖아요. 어, 그렇죠. 사랑에 빠지기 위한 스케줄. 파이어. 그래,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어, 불 너무 잘 피셨다. 바비큐. 맛있어야 될 텐데. 맛있을 거예요. 아, 맛있겠다. 맛있어. 저기는 되게 친해졌겠다. 우리 진짜 우리 둘 손잡고 가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이제 여성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 건드렸어요. 맞았어요. 뭐야? 위치가 좋아요 지금. 상수 씨 위치가. 우리 여구가. 잘 어울린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거 하려고요. 이게 뭐야? 김치 볶음밥이에요? 네, 볶음밥. 아, 맛있겠다. 밥이 없더라고요. 약간 무뚝뚝한 스타일. 근데 저런 분들이 싹 한번 웃어주면 또 높거든요. 근데 저런 스타일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 않나? 나. 어떻게 분위기 너무 좋아. 진짜 분위기에 취할 것 같아요. 이 냄새 맡으니까 더 배고파. 너무 배고파 진짜로. 저 어떻게 앉아야 될까요? 이거 고민되죠. 그 자리에도 어떻게 앉아요, 우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아,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여자, 막 이렇게 남자 앉으면 너무. 재미가 없나? 좀 그렇죠. 뭘로 하지? 뭘로 어떻게 정해? 그럼요. 아니면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해주기? 여기 앉아. 괜찮죠, 괜찮죠? 괜찮다. 가위바위보. 1등, 1등, 1등. 1등, 저희 1등입니다. 1등. 1등. 가위바위보. 이겼어. 결정은 정해보시죠. 여기서 덕현 씨가 누구한테 가르치는지는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기 주위에 이제 약간 본인이 이제 여기서 어디 앉느냐가. 저쪽에. 어디? 아, 저요? 네. 네. 끝에? 일단 앉으시고. 아, 남기 씨는 좀 멀리. 거슬렸어. 잘생겼는데, 김원준, 사람은 김원준이 멀리. 거슬렸어. 김원준 저기 멀리 앉아.
이거 왜 또 오라고 긴장이 됐어? 긴장. 시간 빠르죠. 클립하신 거 이쪽으로. 센스 있네. 이쪽으로. 네, 아, 저 여기요? 네. 이 손수기. 이 손수기.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맛있는 거 맞나요? 방끼리 떠나게 지금 잠깐 누구누구 남은 거야? 어? 위에 네 명 남았어요? 저쪽에. 저쪽에? 네. 저희 남은 세 자리에서 은근 긴장되네. 제가 이쪽에 앉을게요. 저희는 여기. 오, 끝에 앉혔어요, 덕은 씨가? 두 분, 아, 두 분 이렇게 그냥 알아서. 아모. 두 분 알아서? 그치? 알아서 앉아도 어차피 자기 근처예요. 그러네. 자기 옆에 누가 안,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저기 있느냐? 마음을 알아보는 거야, 지금. 그치? 그죠, 누나? 와, 저 도현 씨가 주인이 머리 진짜 완전히... 좋다. 와. 그죠? 아. 저분 IT 머리... 계열 쪽 일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머리를 되게 잘 쓴다. 머리 잘 쓰는데요? 두 분, 아, 두 분 이렇게 그냥 알아서. 어쨌든 두 사람은 호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 두 사람. 두 사람을 덕현 씨 곁에 두고 싶은 거야. 안고 싶다. 여기 앉으실래요? 아니, 안고 싶다. 안 참. 야, 아니, 이게 뭐. 이게 생각보다.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떤 저라면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보러 알아서 하라고? 마지막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 남자가 이 둘, 우리 둘 중에 마음에 있는 여자가 있네? 난가? 쟨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기 잘 구우셨네요. 맛있다. 이런데 되게 오랜만에 오잖아요. 진짜 오랜만이죠. 시원해서. 저희 5분만 야자타임 할래요? 아, 야자타임? 아, 다 반말? 응, 다 반말. 좋지, 좋지. 지금 너도 타임이니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시작. 10분까지. 알았어. 알았어. 오. 뭐, 수민이부터 할래? 둘이 있는 직장인 아는 느낌이야. 아직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 너도 직장인 아니야? 잘했다. 아, 창수 씨 진짜 직장인 아닌 느낌 나죠? 네. 아이 참. 결혼 생활이 다 얼마큼 기간이야? 나는 1년. 1년? 난 4년? 난 좀 길어. 7년. 나도
1년 반. 아, 나도 한 1년 가까이? 한 11개월 정도? 나 지금 뭐 다 결혼했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지금. 맞아. 그러고 있어.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하니까 좋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 아니, 뭐 이혼율이 막 높다고 하는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 맞아, 맞아. 내 주변은 없어, 왜. 내 주변은 없어. 내 주변 얘기할 데가 없었구나. 외로울 수 있어. 되게 이제 친한 친구들이 야,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 막, 야, 흠 아니야.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잖아. 근데 정작에 그래, 그럼 어디 있는데? 하면은 어디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다 그런 식의 위로니까 와닿지 않았구나. 그렇죠. 다 합의 이혼. 합의세요? 소송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뭔가 소송할 것 같은 사람이 없어. 뭔가 느낌이 신기하네. 그러게. 다 저는 합의 이혼인 걸로. 아, 나 궁금한 게 이혼을 하고 찰나라 또 후회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 찰나라 또 그때 내가 뭐 좀 있어? 다 있어? 이혼 후회한 적 있지? 있어? 나는 한 6년 정도 같이 이제 결혼 생활 했는데 아, 6년 했네. 꽤 했네. 한 이혼하고 한 6개월 바싹 좀 힘들었던 것 같아. 6개월. 집에 가면 좀 이렇게 울고. 혼자 있는 그런 밤이 좀. 그치. 진짜. 아,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아, 그 정도로. 아, 되게 또 길게 좀 생활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다. 근데 그. 긴 시간이 뭐 다 뭐 불행했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헤어져야 했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다시 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병원도 다니고 막 상담도 받고 진짜 발버둥 친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나는 결혼 생활을 4년 정도 하긴 했는데 사실 마지막 한 2년 정도는 그냥 유지만 했던 그런 맞아. 거라서 사실 오히려 그때가 더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는 더 안 힘들었던 것 같아. 하는데 안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완전 안 힘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정신적으로도 아무래도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안 힘들지?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니까. 나는 좀 연애를 오래 해가지고 5년 연애를 했는데 6년? 5년. 아, 5년.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아, 맞아. 맞아. 다 달라. 완전 달라. 맞아. 너무 현실이고 사소했던 단점이 현실로 돌아오니까 너무 달랐어. 그러니까 내가 꿈꿨던 그런 화목한 결혼 생활이 너무 아니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살면서 이게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살면서부터 그냥 아 이혼하고 싶다. 이혼하고 싶은데 나 그래도 커리어 이렇게 쌓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어떡해. 참다가 팍 터뜨린 거라서 그래서 더 후회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전 남편이 중국인이었어가지고 진짜? 중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가지고 모든 그 결혼 생활을 다 중국? 다 중국에서 그럼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어? 많이 그리우셨겠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나 혼자. 그러게 나 폼을 좀 이렇게. 근데 그만큼 이제 사랑을 못 줬던 거지 이제 그 사람은. 그럼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러니.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갔던 건데. 그래. 남자 하나 믿고 그죠 결혼했는데. 근데 나는. 이혼했을 때는 솔직히 안 힘들었는데 이제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편견. 태도나 편견들이 그게 나를 조금 더 많이 힘들게 해. 남자를 만나게 될 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 당했지. 라는 말을 한번 들었어. 연애 아니고. 너무 상처받아. 그건 이혼하고 나서? 이혼하고 나서 연애를 했을 때.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서 이제. 그건 그 사람이 정말 비겁한 거지. 정말 속을, 내 속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가족뿐인데.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속상해 하시지. 속상해 하시고 우시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좀. 나는 괜찮은 척? 씩씩한 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더 남들이 봤을 때 더 안 그러려고 더 웃고. 와. 가장 공감해 줄 사람은 가족인데 가족이 힘들어하니까. 결혼하는 사람한테 왜 결혼해요? 라고 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걸 아니까 왜 둘이 결혼해? 라는 질문을 안 하는데 이혼한 사람한테는 왜 이혼했어? 이게 맞아. 되게 궁금한가 봐. 그래. 그러니까 기본 질문이 그거지. 이게 그러니까 궁금하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 둘만의 어떤 문제가 있었어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되게 쉽게 궁금해한다고 해야 되나? 남의 아픔과 슬픔을? 그게 좀 안타깝지.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은 해. 사람들이 아 나에 대해서 뭔가 이혼하고 뭔가 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게 난 별로 신경이 안 했어요. 나도. 나도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아. 그게 아 그래 뭐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맞아. 나는 솔직히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두지도 않아. 어차피 걸러야 될 사람. 맞아. 그렇게 아예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낫지. 솔직히 좋은 사람 만나기도 시간 없어. 그래. 아 맞아. 좋은 말이다. 맞아. 내 사람 뭐 몇 명만 있으면 된다고 맞아. 생각해. 한잔 할까? 화이팅! 아 야자타임 하길 잘했다. 네 잘했어. 아 야자타임 너무 좋다. 이게 벌써 되게 친한 친구들이 됐어.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으면 또 금방 아, 되게 좋은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네. 그럼 여기 이 식탁에 앉아있을 때는 아 여기서만 반말 타임으로 할까요? 반말 식탁. 괜찮다 반말 식당. 근데 나중에 우리 다 공개하고 나이를 다 알게 됐을 때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 그냥 하자. 그냥 여기만 앉으면. 여기 앉으면. 형 누나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 호칭만 나중에 호칭만 하고. 그것도 좋다. 배고프면 라면 끓일까? 라면 끓여. 라면 있어요? 세계성도 끓여야 되나? 하고 김치 저기 안 먹으니까 내가 김치 부침 해줄게. 어우 좋아.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이상형 물어본다. 좀 느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은 윤두주? 무쌍. 그런 스타일. 무쌍의 아니면 여진구. 근데 만나본 적은 없어.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상형이. 그러니까 이상형이죠. 그러니까 이상형이지. 여자들이 무쌍 좀 좋아해요. 네. 이덕현 씨랑 창수 씨가 무쌍 아니야 지금? 아 김경 다 무쌍이네. 윤남기 씨 빼고. 네. 슬픈 노래네. 이 노래 잘하거든요. 어, 잘한다고? 잘 불러. 어, 진짜? 언제 불러줄 건데? 어? 벌써 고백하는 거야? 아니. 잘한다고 여기. 저 노래는 못한 안부만 잘해, 안부만. 어, 그래? 안부가 낮아가지고. 오. 어? 네, 해야 돼. 오, 떨어졌어. 잠시만. 어? 아. 이창수 씨가 봤는데. 어.
덕연님이 계속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알겠다. 이제 알겠다. 덕연 씨는 무심한 듯 하면서 약간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야, 이창수 씨는 저쪽에 있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저쪽에 있어. 간다. 간다. 움직인다. 렛츠고. 이게 진짜 빠르네요. 야, 이창수 씨는 저쪽에 있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저쪽에 있어. 간다. 간다. 움직인다. 렛츠고. 이게 진짜 빠르네요. 조금 더. 와, 이거 뭐야? 전이야, 이거? 김치전. 아, 전이에요? 아, 미술관에 네. 반말해서. 아, 이거 단말전이 아니네. 아니요. 단말전. 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뒤집어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뒤집어 주세요. 여기다. 하나, 하나. 오! 오! 분위기 왜 이거? 무서워. 잘 하시는데요? 스냅으로. 오. 기름에 다 먹으려고. 우와. 이거 진짜 힘든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 이거.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쓸모가 있는 거. 이럴 때 또. 뭘 더워요? 창수 씨는 주방으로 뛰어간 거 보니까 이제 그 세 분 중에. 있어요. 계속 있어요. 세윤 씨랑 소미 씨 중에. 그쵸. 세윤 씨랑 소미 씨 중에. 세윤 씨야. 네. 저는 채윤 씨는 분명히 창수 씨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채윤 씨는 약간 밝으신 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웃기다고 계속 리액션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말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 네. 딱이다, 딱. 어머, 은영 씨가 다 끓인 거예요? 와. 다들. 라면 배달이야. 아, 밥을 또. 야채는 친구? 다 있는 거야? 먼저 챙겨주는구나. 김치도 되게 좋아해요. 김치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김치도. 이거? 티 안 내. 뭐 있었다고. 역시 들어가면 자리가. 둘이 커플 같아, 후드티. 커플룩이야. 둘이 커플룩이야. 뭔가 벌써. 이미 커플인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비주얼도 잘 어울려요. 네. 둘이 뭔가 있을 것 같아. 좀 약간 관심 없잖아요. 그 벌레 안 보입니다. 아. 시선이 거기로 안 갑니다. 그래? 근데 그치. 관심 있기 때문에 그 벌레가 보입니다. 이만하면. 이만하면 보이겠지. 근데 요만하니까. 관심이 없으면 요만한 건 안 보이거든요. 아니, 경현 씨는 어때요? 만약에 옆에 있는 여자분이 벌레가 붙어 있어. 이만해. 근데 관심 없으면 안 띄워줘. 당연하지. 진짜? 네, 남자. 아, 떠져요? 남자는 떠져요? 그래요. 형은 안 그래요? 떠져요? 난 떼줄 것 같아. 다 떼줘요? 난 다 떼줘. 관심이 없어도? 나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둘 다, 서로. 들어갈까요? 근데 진짜 아까보다 너무 많이 편해지지 않아요? 맞아, 맞아. 진짜, 확실히. 이 야다 게임 한 게. 또 두 분이 같이 앉았어. 네? 아, 근데 많이 못 먹어서 아쉬운. 아, 내일 저거 대표 먹어요. 너무 아까워. 왜 해줬는데 안 드세요? 아니, 먹는 타이밍이 진짜? 뭔가 진지한 얘기가. 나 그래서 지금 모르게. 고기랑 저는 뭐 내일 대표서 먹었어. 버리고 지금. 아, 귀여워. 착하다. 바로 먹으러 가. 감사합니다. 소미 씨 이거 하나도 안 짜다. 아니, 제가 찍을게요. 이거 안 짜다. 이런 모습은. 잠깐 멈춰야 될까요? 네, 살짝 자연스럽게. 귀엽다. 아, 또 진짜 많은 추억들이 쌓이겠다. 빨리 맛있네. 둘이 먹는 거. 이런 모습은. 야, 둘이 계속 붙어있네.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진 찍는다.
제 사진 찍어요. 아, 찍혔어. 아, 이거는 지울 수도 없는, 이거 디지털이 아닌데. 둘다 지금 싫지 않은 거야, 둘이 같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일어나질 않잖아. 아니, 둘이 커플 같아요, 이미 벌써. 커플 같아요. 정말 좀 잠을 많이 못 자고. 피곤하세요, 다들? 30분 피곤해요?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저는 잠을 좀 잘 자고 와서. 아. 떨리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약간 표정이 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떨리죠. 덤덤. 이 덤윤 씨야, 이 덤윤 씨. 아까 근데 우리 막 다 같이 첫 등장 때 모여있을 때 네. 그때 저 마지막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제 이쪽 방향에 네. 딱 앉아 계셨었는데 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안 떨지? 그렇죠. 맞아. 진짜 침착했어요. 성격이 원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 긴장을 원래 많이 안 해요. 막 사람들 앞에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떨리는 건 있죠? 아, 그쵸. 떨린다기보다 약간 그 쿵쾅쿵쾅내는 게 있죠, 당연히. 근데 약간 성격이 말도 많이 없고 좀 그러니까 기복이 많이 없구나. 무뚝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던함? 네. 좀 어렸을 때도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그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좀 부럽더라고요. 싸울 때도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 나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야 진짜. 오, 근데 다은 씨가 좀 오, 집중해서 덕현 씨한테 좀 네. 질문을 계속해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혼하고 나서 뭐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막 그럴 수도 있다. 너무 많아. 맞아. 그래서 약간 그 이해력도 되게 많아. 맞아. 의도하지 않았는데. 맞아. 이제는 막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약간 포용력이 좀 넓어졌다고 했나? 근데 나 지금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나 너무 좋고 누구 친구 너무 좋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맞아 너무 좋아요. 저 약간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노래 한 곡 씩 할까요? 어? 와우. 노래? 노래를 한다고? 진짜 이번엔 빠르다, 노래도. 안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서? 맞아. 아까 듀엣 한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안부예요? 네. 나 이 노래 잘하거든. 잘한다고? 잘 불러. 진짜? 이게 안 보여요? 네. 사랑을 하면. 마이크 줘요, 빨리. 연습으로 한 번. 연습. 힘들어진 나는 걸. 둘이 뭔가 찌리링이 온 것 같아 벌써. 노래 되게 잘하실 것 같아. 저요? 살짝 내가 감성 있어. 부하솔 노래 중에 할 수 있는 거 있어. 부하솔 네 명 있어요. 아 저도 여기 네 명 있어. 이적은 어때? 이적 좋아. 이적 노래 요즘 되게 꽂혀가지고. 이적 너무. 기다리자. 빨래. 빨래. 그때 미쳐. 이적 노래 좋죠. 너무 좋지. 빨래. 빨래 빨빨 뭐지?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잘하네. 노래 잘하나나 거봐, 그쵸? 어떡해?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지 몰라. 김치현 씨도 이덕현 씨한테 호감 조금 있는 것 같죠? 네.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와! 우와! 가수다! 이건 거의 가수잖아. 어, 장기해. 네. 괜찮았어요. 네, 완전 최고였어요. 장기해가지고. 진짜 계속 듣고 싶어. 지금 반했어? 지금 이다은 씨랑 김채윤 씨 아주 반했어. 아, 또 저런 스타일 또 여자들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웃으니까 너무 매력있죠. 그 반전 매력이 있어. 오랜만에 불러봤어요, 노래. 아니요, 노래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네? 아, 듣는, 예. 진짜 진짜 좋네. 알려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오. 조곤조곤 하신 분. 제 여기 오른쪽에 계셨던. 덕연 씨? 그냥 사람이 되게 나랑 반대의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그냥 뭔가 유유자적, 뭔가 되게 태평하고 막 그런 느낌이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더 어두웠는데 지금 많이 되게 밝아진 거예요. 그냥 마음을 조금 연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격이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저. 그런 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왜냐면은 막 빠졌다, 빠졌어. 이게 맞아. 끝났다. 끝났어. 별 특별하게는 잘 그런 건 전혀 뭐 누가 나 저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라는 건 전혀 못 느꼈어요. 단 한 분도. 에이.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 다은 씨. 네. 아, 그치. 네. 제일 가까이서 봤던 분이어서 그냥 첫인상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해 보였는데 되게 솔직하고 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약간 있으셔가지고. 오히려 닮은 점이 있다고? 아. 메인 스테이지. 다음 분 부담될 것 같은데요, 노래할 때? 아, 창수씨! 나 진짜 창수씨야, 다음에. 아니, 특이한 노래 할 것 같은데. 누구? 왜 이러나? 어디 가시는 거야? 어디 가시는 거야? 좀 넓어야 될 것 같아. 이걸 또 돌려야 되겠네. 오! 대박. 센스 있네. 너를 처음 본 순간 난 숨이 멎어버렸었지. 하늘은 노랗고 머리 최선을 다한 거다 지금. 베스트야, 지금 이게 베스트예요. 어두움만 망쳐버릴 테니까 참아야지. 작전을 시작해볼까. 세상에 죽을 없는 괜찮은 남자로 보여야 좋았어. 선곡 좋았어. 네. 덕연 씨 다음에 저렇게 가야 돼요, 원래. 다들 눈이 땡그레지던데. 일단은 폭탄한테 같이 하죠. 분위기 좋아졌다. 제가 한번 망가져야지 또. 너무 잘하셨어. 창수 씨 마인드 좋네요. 아, 네네. 그 창수 씨. 네. 창수 씨가 좀 이제
요리하거나 뭐 그러거나 뭐 이제 밥 먹을 때도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좀 잘 챙겨주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저 좀 남자다운 거? 그런 거 좋아해서 남자답게 생기고 운동 좀 잘할 것 같고 그런 거 좋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게 중요하네요. 그럼요. 바로 옆에 앉는 거. 일단 돌쇠 느낌이 있어요. 아, 많이 네. 아, 그거 좋았습니다. 강한 남자. 어, 강한 남자. 천식 엄청 웃었어요. 맞아. 맞아. 네. 창수 씨, 그러니까 유쾌해서 계속 그냥 웃게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계속 너무 유쾌해서 계속 그냥 그러니까 이성을 놓고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그 두 분한테 지금 픽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야. 자, 창수 씨의 마음이 좀 궁금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랑은 감미롭게 달콤하게 나를 적셔. 그럼 날 향기롭게 새콤하게 나를 웃겨. 나를 취해. 최윤 씨가. 아. 되게 잘 웃어주시고 리액션도 좋고. 네. 그래서 조금. 호감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는 징그럽게 얄미우게 나를 울려 나를 흔들어 보내 누가 나 좀 해줘. 우와, 이거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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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름에 다 먹었기 때문에 사랑 사랑할 거야 너만 좋아할 거야 너도 위로 남자들은 잘 웃어주는 여자분들한테 진짜 마음이 가요. 그냥 감사하다 그래야 되나? 고마웠어. 고마웠어. 아니 그렇지. 다 하죠 그냥. 한 사람. 내 친김에. 내 친김에 내 친김에 하면 다 해요 그냥. 아 목이 너무 잠겼는데. 그거 잘하시면. 그러니까 빼진 않으세요. 취중진담. 그렇지. 진동률. 아니면은 전람회. 전람회. 취중. 그땐 그래. 취중진담도 막 낫진 않은데. 그런가? 난 취했는지도 몰라 부쩍 부쩍 대고 둘만 지금 노래 듣고 부르는 거야. 안 듣고 있어. 다른 분들은 지금 안 들어. 다른 분들 안 들어요. 지금 우리 채윤 씨 일어나셨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노래를 누가 부를 때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노래 부를 때 집중하는 거 그것도 사실 좀 호감 표현이거든요.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이젠 고백할게 근데 이 두 분은 벌써 끝난 것 같아. 그죠? 두 분은 다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나가셔야 될 것 같아. 목소리가 지금. 오늘 잠을 많이 잘 것 같아. 여기 속눈썹. 응? 떼준다고? 떨어졌네. 네, 뭐 이제 모두가 느꼈습니다. 자, 저 두 분은 서로 호감이 있다라는 걸. 이런 야심한 밤엔 못 가죠. 1위는 남기시고. 우와! 그렇지. 2위는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마음 상태로는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분이
저한테 좀 관심을 확실하게 표시를 한다. 그러면 저 금사빠라가지고 남기 씨가 뭐 얘기를 먼저 해준다면 쿨이죠. 있죠? 네. 저는 첫인상 이제 오셨던 분. 네. 저랑 맞을 것 같아서 잘. 네. 얘기를 안 하나? 막지 않을까요? 안 알려줬어요. 뭐야. 안 알려줬어? 뭐야, 기다리고 있는데. 시끄러워요. 그러면 찬바람 접수해다. 좋아요. 맥주 할까? 기다려봐. 근데 여자끼리만 있어야죠. 있어야죠. 마주치네? 뭐야?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술마시러 가고 가야지. 아 진짜? 더 마실라고요? 아 치우고 있었구나. 괜찮아. 여치가 엄청 많아. 뭐야? 올라가세요. 와인 드시려고요? 올라가서? 드세요. 재밌네. 그러니까 이 복도가 복도가 되게 그런데 너무 그런 많이 맞아. 있네. 그죠? 이거 너무 맞아. 둘이 찾았거든. 일단 마음에 드신 거야. 둘이 그게 안 겹쳐서 너무 좋지 않아요? 대화가 잘 되겠지. 아니, 근데 제 옆에 저는 솔직히 좀 헷갈려. 왜냐면 제가 빙상에서 앉아있을 때도 옆에 계시잖아. 남이세요. 뭐지? 귀여워. 남기인 것 같아. 남기 씨. 남기 씨가 옆에 앉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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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도 옆에 앉았잖아. 그러네. 그걸 좋아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죠? 마음에 들어갔어. 시원해질 때까지 너와 단 둘이 더위를 먹은 듯해 뜨거운 너의 목소리도 나를 녹이 사라지게 만들어. 또 먹을 때도 남기 씨가 옆에 앉았고 또? 소파에서도 옆에 앉았어. 그치, 은영 씨 입장에서 남기 씨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낄 것 같긴 해요. 대화도 많이 나눴고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계속 함께 계속 앉아있었어. 뭔가 다리까지 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말을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고 눈이 되게 이쁘시잖아요. 니클 씨 조금 살렸어. 되게 좋아한다, 그치? 뭔데? 궁금해. 외모만 봤을 때 1순위는 그래도 처음 봤을 때 눈에 띄셨던 채은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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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뭐야, 왜? 그냥 옆에 앉은 거야, 그러면? 일단 2층 딱 올라갔을 때 채은 씨 신발이 제 눈에 띄었고 핑크색 컨버스. 네, 저는 좀 옷 입는 거 자기 스타일에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리고 네, 리액션이 좋으시더라고요. 잘 웃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되게 계속 잘 웃어주셔서 예, 계속 호감도가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옆자리가 아니라 앞자리였어? 아니 이거 약간 충격이다. 옆자리.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영 씨 옆에 앉았다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채윤 씨 앞에 앉았어.
아. 그래!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지. 이걸 간과했어. 또 그 스타일인 거지.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 아니 그 벌레 띄워준 건 뭐야? 벌레 띄워준 건 뭐냐고요? 그래 그냥 띄워준다니까. 그래요? 아 신경 쓰이잖아. 형 같은 성격이네. 그래. 그지? 아무 의미 없이? 띄워주는 사람. 아 그리고 그냥 띄워주. 봐봐 띄워주고 은영 씨 돌아봤잖아요. 네. 어?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만약 호감 있으면 제가 벌레 띄워줬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너 하는 거 과장이다 그거는. 아니 그 정도는 뭐 아, 벌레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냥 어? 아무 말 안 해서? 그냥 이런 거 알잖아. 오. 맞아 맞아. 맞아.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 사람 보면서 그 찬수 씨? 그러니까 웃겨서 좋았어요. 그냥 웃겨서. 그 버경. 네. 노래 잘 부르세요? 저는 그분이 제일 연화 같아서. 그런 예술 같아요. 연화 같아요. 다행이다. 우린 안 겼어. 저는 진짜 안 겼을 것 같아요. 이때 딱 느꼈어요. 겹쳤어요. 미안한 때 둘이 겹쳤어요. 예, 아이고 마음이 안 좋네. 안타깝다. 어떻게든 겹쳤죠. 예. 겹쳤다. 근데 첫 느낌은 채윤 씨. 아 진짜? 네. 그 나는 약간 기쁘죠? 기쁘고 아쉬운 은영 씨. 그게 되잖아요. 근데 귀엽긴 귀엽던데. 은영 씨. 은영님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밝고 그런 좀 잘 웃으시는 분들이 좋아서 네 되게 잘 웃으시더라고요. 막 보조개도 들어가시던데. 그리고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네 애가 보이셔서. 내가 생각해도 옆에서 술을 드시고 계세요. 와인. 여기 여자분이래? 진짜 대박이다.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대박이래. 펄떡. 아이고 신났구만. 이게 되게 웃기다. 입이 다 적있네. 그저는 그러게요. 어쩌다. 아니 좀 내 시간만 안 늦었으면 같이 좀 놀고 싶긴 한데. 놀면 되지. 좀 앉아면 되지. 맥주 한 잔 갖고. 그래 그치 그치. 그래. 그치. 계세요. 합격 되나요? 영광 피크 리액션. 나만 신난 것 같아. 원래 되게 조용한 거 되게 맛이 어떻게 보면 그럴 줄 알았는데 고기 많아가지고. 아 그래? 센터가 나 이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춤 되게 멋있잖아요. 춤 좋아하잖아. 나와. 뭐 벌써 바로 시작이야? 이상한데 돌싱그지 가면은 누가 더 적게 자냐가 생긴 맞아. 맞아. 잠줄여야 돼. 잠줄여야 돼. 데이트를 계속 해야 돼. 살아 있어야 돼. 계속 살아 있어. 계속 눈 뜨고 있어야 돼. 괜찮아요? 아, 물론. 애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뭐 얼마나 차이 나겠지. 안 넘어.
어른들은 애기, 또 얘기 좀 하고. 애기 포 살게요. 잘 자. 어떻게 캐릭터가 왜 아니 그게 저는 네, 술에 안 좋아하는 기운이 있었던 게 전 친구가 알코올 의존도가 되게 심해서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굉장히 많이 그러면 술 마시는 사람 싫어요. 야, 이게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라니. 내 말이야. 그러니까. 와, 이렇게 됐어. 야. 두 커플은 서로 이제 좋아하고 있는 거고, 그죠? 선착순이에요? 나 갈게요. 어디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설렜던 것 같아요. 알바 가고 싶다? 아, 왠지 울 것 같았어. 그분이 되게 신기했어. 같이? 아부터 말씀드리면 외도이긴 한데 이제 저는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못하겠네.